물 싹 생겨요, 물. 오? 안녕하세요. 배민아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기어린의 반찬가게 조리기능장 유결입니다. 잠깐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시즌2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박수는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괜히 기운 나는 것 같아. 시즌2 새롭게 돌아온 만큼 뭘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하는 거는 제가 또 김치명인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한 맞춤인 제철 김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관자놀이 여기 찡해지는 시원한 동치미입니다. 아시겠지만 동치미 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면 짜고 뭐가 너무 익고 물르고 어려운 건데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자, 무가 참 이뻐요. 요 정도의 크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딱 주먹만한 크기를 가지고 동치미를 담그는데 이렇게 약간 큰 무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 저는 잎사귀를 같이 담을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를 같이 담는데 푸른 잎은 좀 떼어내고 겉잎, 푸른 잎. 너무 많이 하면 또 이 동치미 국물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시고 요 뒤에 무하고 이파리하고 연결된 그 부위가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줍니다, 좀. 그리고 송지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흠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긁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칼로 득득 긁게 되면은 이 자리에 흠집이 나왔고, 동치미 담그는 물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러로 깎으시거나 살짝 긁어내시거나, 이렇게. 저는 이거를 네 조각이나 8등분이나 이렇게 해서 잎하고 무하고 달려서 그냥 할 겁니다. 저는 위아래가 다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르고, 무가 너무 실하네요. 속도 파랗고. 그래서 이렇게 4등분 해서 이렇게 해서 소금을 묻혀갖고 절거해서 담그겠습니다. 근데 다 다듬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여기다 제일 먼저 소금부터 칩니다. 큰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을 여기다 쏟아요. 쏟고 이거를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여기 소금 위에다 굴리면은 요게 바로 이의 간입니다. 여기에 묻은 소금이 이의 간이에요. 딱 맞는 거예요. 통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그런데 통에다 담기 전에 맨 밑에 갓 갓을 밑에다 깔겠습니다. 그래서 이 갓을 여기다 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쪽파!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소금을 칠했죠? 여기다 칩. 김치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진짜나 많은 손이 필요해요. 동치미는 그래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이니까, 요거 레시피 나가는 대로 그대로 담그시면 간이 딱 맞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남은 소금은 위에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액젓 좀 집어넣습니다. 액젓을 위에다 뿌리는데 이거 절거지라고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설탕을 넣는데요. 이게 많이 넣게 되면 찐득해지는데 요 정도의 설탕이면 빨리 숙성되기에. 요게 또 유산균의 먹이잖아요. 그래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에 거기다 유수가 많이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시간 정도. 뭐 시간 꼭 안 재셔도 돼요. 저녁 때 하셨으면 아침에 보시면 됩니다. 잘 절어 있어요. 저는 녹화 하는데 안 되니까 제가 절여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절궜습니다. 지금 9시간씩 10시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물이 이만큼 생겼죠? 무도 보시겠어요? 무가 벌써 휘어요, 이렇게. 무가 휘어요. 이렇게 휘어지지 않을 때 붓게 되면 무가 간이 안 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절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명을 준비하겠습니다. 삭힌 고추. 시중에 가면 더 싸요. 내가 하는 것보다 싸요. 이거를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꼭지를 예쁘게 자릅니다. 삭힌 고추를 넣게 되면 국물이 알싸한 맛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생강 다 편으로 썹니다. 생강 강하게 채썰어서 마늘도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졸여놓고 저는 이렇게 대추도 집어넣어요. 아주 이것도 톡 쏘는 맛이 일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줌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양파. 밴데 껍질 안 까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배. 재료 간단하죠? 이거를 믹서에 갈지도 않고 썰지도 않고 망에다 집어넣습니다. 망에다. 망은 이렇게 하얀 망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 못해갖고 옛날에 빨간 망을 썼는데 김치가 빨갛게 된 적이 있어요. 빨간 망을 쓰시지 말고 이렇게 좀 하얀 망을 쓰시거나. 근데 둥둥 떠다니는 게 보기 싫어요. 둥둥 떠다니면 또 뭘로 눌러야 돼. 그러면 아주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예 다 놓으셔서 나중에 먹을 때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동여 매실 필요도 없어요. 대충 무김치 여 밑에다 딱 깝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위에 거 밑으로 들어가고 밑에 거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국물만 보면 끝! 다 붙습니다. 뭐 젓갈도 들어가고 그래서 색깔이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50% 완전히 50%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물만 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풀물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왔어요. 이게 7리터 정도 됩니다. 요 정도의 풀물이에요. 이건 뭐 풀물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풀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물 같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포카리 스위트?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자, 이렇게 되면 완성됐냐고요? 저만의 또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곰탕, 스프 정도는 다 있으시다 믿습니다. 요거를 한 컵 정도 부어줍니다. 자, 곰탕 스프. 이게 숙성도 빨리 되고요. 맛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소주. 얘가 숙성이 되면서 잘못하면은 곰팡이가 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 한 컵을 또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덮어서 실온에 보관합니다. 김치는 숙성입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가 언젠가를 잘 아셔야 돼요. 3일만 지나면 거품이 뽀뽀뽀 올라와요. 3분의 1 정도 거품이 꼈을 때 그때 꼭 냉장고에 넣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만 두면은 아주 완벽한 동치미를 맛보실 수 있어요. 5일 된 거를 갖다 오늘 피디님 맛보라고 제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변해요. 얘가 숙성이 되면서 맑게 국물이 변합니다. 액젓을 넣었다고 액젓 냄새가 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서 와서 맛보세요. 국물 먼저 넣어볼게요. 예예. 자. 이건 내 나죠? 5일 딱 된 거예요, 5일. 오? 아, 살살처럼 그렇지, 톡 쏘는 맛이 생기죠. 5일 됐는데도 무가 속이 다 간이 배면서 숙성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이. 딱 5일 된 건데 사발로 들이마셔야 돼 이거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치미는 한번 담가 놓으시면 활용도가 참 큽니다. 한번 무가 맛있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동치미 한번 담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즌2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반찬으로 만나요. 안녕!